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올렸었던 정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죠. 특히나 이제 그 카지노 업계에서 꽤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갬블러였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재밌게 들어주신 것은 이제 좋은데 제가 약간 좀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의견일 뿐이고 저는 일단 50센트만 가도 좋겠다라고 제 소박한 바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나 그러면 그 가격까지 버틸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플사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요. 자, 그런데 이 송금 업계라는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이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습을 드러냈었던 벨로 토큰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라이벌에 관련된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라이벌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XRP 상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춤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소식은 리플사의 CTO인 네비 슈월츠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리플사의 CTO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XRP를 매수했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40여 개의 토큰에 투자를 했었고 최근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반전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XRP 투자도 좋지만은 리플사의 지분 2%를 보유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자, 네비 슈월츠가 이제 리플사의 내부자 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리플사의 지분, 리플사의 주식을 XRP보다 더 투자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XRP 주식을 사려면은 지금 외국의 브로커를 통해서만 매수가 가능하죠. 일단 이 IPO가 확정이 되고 리플사가 정말 이제 주식을 공개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리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이제 한번 사보려고 해요. 지금 속속들이 여기저기서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조만간에 관련 소식 및 IPO 펌핑도 올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새로운 라이벌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이름은 어피프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들이 딱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우리는 차세대 트레이딩 네트워크로서 비전통적인 시장에 전통적인 트레이딩 기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을 기존 시장에 가져오겠다,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트위터에는 2020년 4월에 이렇게 가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달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의 진정한 야망은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월 10일 날 올라온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어페프니를 리플사에 비유한다면은 이들이 출시한 플랫폼, 리플 넷에 해당하는 것은 락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락시는 바로 결제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딱 보시면은 락시, 국제결제의 차세대 움직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락시를 출시를 했다라면서 당당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 플랫폼인 락시를 통해가지고 은행들은 실시간 국제송금을 진행을 하는데 결제 역시 며칠이 아닌 몇초 만에 이뤄진다. XRP랑 비슷하죠. 결제를 몇초 만에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블로그에 게시한 락시에 관한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여느 송금 플랫폼 블로그와 다름없이 기존의 송금 시장과 결제 시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일단 싹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라이벌들이라고 볼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과감하게 리플사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우리가 리플사보다 어떤 점이 나은지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리플사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리플사 역시 기존 은행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리플사와 XRP 그리고 리플넷보다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리플넷에 대해서는 국제지불 네트워크로서 성장이 느리다라고 폄하를 하면서 리플넷 멤버들에게 있어서 XRP의 변동성은 은행들로 하여금 우려를 낳았고 이 때문에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이었었던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은행들로부터 XRP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 XRP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규제 때문이다라고 하죠. 자, 물론 이 변동성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리플사는 또 실험을 했습니다. 기존 송금 시스템에 걸리는 며칠간의 변동성보다 XRP를 사용한 결제가 변동성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변동성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미 송금을 할때 받을 사람이 얼마 받을지를 미리 아는 상태에서 송금을 하는데 과연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XRP에 관련된 변동성이 큰 문제가 될까? 저는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락시는 자신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200여 개 통화들, 그리고 수천 개의 주식과 은행 및 거래소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문구를 활용합니다. 인터넷이 정보를 빠르게 옮기듯이 가치도 빠르게 옮겨져야 한다. 이 자식들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걸 그대로 베끼게. 자, 아무튼 이 플랫폼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리플사와 자신들이 어떻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격적인 비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설명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리플사의 기술은 은행들을 중심적으로 은행들이 중심에 대해서 사용이 되게 될 테지만은 락시는 많은 은행들, 거래소들, 지불 업체들과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되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리플사는 가치를 이동시키는데 XRP를 활용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락시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와 자산의 1대1로 연동된 가치가 있는 화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발행하게 될 이제 코인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자산이 연동된 코인, 즉 가치로 대체 가능한 코인을 통해서 가치를 이동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발행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자산에 연동된 그 코인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락시의 특징은 다른 여러 사용 사례의 폭을 넓히게 될수 있을 것이며 앞서서 말한 이 코인 같은 경우 어떤 네트워크의 거래소에서든 가격에 영향 없이 바로 매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XRP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에 그냥 연동된 것이 아니라 법정 화폐가 포함이 될수 있겠지만은 다른 자산들, 뭐 오일이 될 수도 있겠고 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코인들을 발행을 시켜가지고 가치를 이동시키는데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XRP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듯이 그냥 찍어낸 거 아니냐,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코인을 봐라.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자산에 연동되어 있는 실제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이 한 가지 잘못 짚은 것은 XRP는 은행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죠. 지금 벌써부터 결제 업체라든지 생태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이제 딱 무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협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쩌면 경쟁사로서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의 리플사가 지적을 받아왔었던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XRP의 단점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플랫폼과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나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회사 어피프니와 이들의 플랫폼 락시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또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 나온 부분들을 잠깐 또 요약을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락시의 목표는 미국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을 청산하는 것이 그것이며 이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사용을 하며 지금은 미국 달러와 몇 가지 주요 디지털 화폐, 저는 암호화폐로 이해를 했고요.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G20 국가의 모든 법정 화폐들과 암호화폐 상위 50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과 라이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 것은
일단 이 락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등장한 이 회사이긴 하지만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물론 기술적인 발전 및 생태계 발전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에 바로 규제 관계자들의 신뢰 그리고 금융기관 및 서비스 업체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그렇게 쉽게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리플넷의 확장 속도가 느리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그들인데요. 이런 금융업체들은 함부로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저기 썼던 부분인데, IBM을 등에 업고 있었던 월드와이어마저 지금 약간 좀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네트워크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위프트가 일단 이제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리플사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게 힘들게 파트너들을 추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 회사는 얼마나 쉽게 소화하게 될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거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 망해라 그냥. 자, 아무튼 근데 이들이 크게 또 성공할 가능성도 확실히 있겠죠.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으니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는 은행 및 회사들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라이벌이 등장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뭐 1년 전부터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라이벌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워낙 여기 먹을 게 많으니까. 딱 이런 부분을 들어봤을 때, 얼마 전에 리플사의 CTO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한때 이 검색 엔진들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경쟁을 했었죠. 뭐 라이코스부터,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 안 나는 그런 여러 경쟁 업체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구글과 이제 야후는 좀 이제 많이 도태되긴 했지만은 구글이 거의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디 리플사가 이 구글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글이 리플사에 투자도 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정보들 이제 유익하게 들으셨다면은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 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누가 이 토마토밭에 양분을 전해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분한 분께 광고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